신임 신한은행장 후보에 정상혁 부행장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오늘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상혁 부행장을 신임 신한은행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사회는 은행장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신임 신한은행장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은행장 후보로 추천된 정 부행장은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일주일 이내 신임 신한은행장에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